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들만 보세요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성남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부터 취득세가 8%, 3주택은 취득세가 12%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부터는 20% 추가 과세, 3주택부터는 30% 추가 과세이므로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얘기하면 2주택자가 매매 차익이 1억 남는다고 하면 누진공제도 있고 필요경비도 있긴 하지만 대략 간단히 이야기하면 1억 남았을 때 일반 세율이 35%에 추가 세율 20%, 그럼 55%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60%, 취득세 낸 것이 8%이니까 세금이 70%나 됩니다. 뭐 여기에 취득세가 필요경비에서 빠지고 기본공제나 누진공제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 5~60%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역 분석보다는 세금 분석으로 절세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다주택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딱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월상가, 입주권, 공시가격 1억 미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월상가의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여러모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주택도 아니고 월상가로 접근하시려면 기본이 20~30억은 가져야 접근이 가능하므로 패스하고, 두 번째로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배제되고 종부세도 해당이 없고 양도소득세에도 중과가 배제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절세용으로 입주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 취득세나 종부세의 경우 관리처분이 났다 하더라도 내 물건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중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관리처분이 나면 그 해당 입주권에 한해서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남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남 재개발 시장들입니다. 여기에 관리처분이 나서 입주권 형태로 매매되는 것들을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산성구역, 자이프로지오, 금빛그랑메종, 도안중 1구역, 하늘채 랜더스원, 이만큼은 관리처분이 났고 상대원 2구역은 관리처분이 오늘 내일 하다 보니 여기도 관리처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눈여겨볼 때는 6군데이기는 하나 산성구역의 경우 전매 제한이 되어 있고 하늘채 랜더스원이나 금빛그랑메종은 1년이면 입주를 해야 되고 자이프로지오는 입주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세가 안 되고 입주권으로 절세할 수 있는 물건은 도안중 1구역과 관리처분이 곧 나올 상대원 2구역입니다. 도안중 1구역과 상대원 2구역의 경우 지금 입주권으로 샀다가 5년 이내에 그 입주권을 매도하시면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다 보니 절세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또이두 구역의 경우 일시적 이주택이 약 7년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내가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사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이지만 입주권의 경우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1주택자가 입주권을 매수 시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우물쭈물하다 3년 이내에 이 기존 주택을 못 팔았다고 하면 이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변경이 돼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고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새 아파트에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지만 기존 주택도 비과세 받고 또새 집에 들어가서 2년 거주하고 새 집도 비과세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입주권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종부세에 대해서도 겁나 유리한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입주권 시세와 실투자금은 얼마면 살수 있어? 하고 물으시면 입주권 시세는 여기 빨갛게 돼 있는 여기 다섯 군데는 비슷합니다. 33평 84의 경우 12억 13억 하고 5구 24평형인 경우 10억 11억 합니다. 여기 상대원 2구역은 84가 10억에서부터 시작하고 5구 같은 경우는 약 8억 5천 선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최소 7억에서 10억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상가보다야 작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돈도 만만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주택자가 접근할 수 있고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의 물건입니다. 1억 미만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가 배제되고 2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배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10억짜리와 9천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이 10억짜리를 판다고 하면 이 9천 물건이 따라와서 중과가 되지만 이 9천짜리, 당해 이 9천짜리 물건을 팔 때는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구역 지정된 곳은 중과입니다. 그래서 성남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접근해 봅니다. 성남에 1억 미만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딱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여기 단대동, 은행 2동, 은행 1동, 여기 빌라와 이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 그냥 빌라 지하입니다. 그냥 빌라 지하도 넓거나 오래되지 않은 것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세 군데로 좁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들의 시세를 보시면 대략 전용 면적이 10평에서 12평짜리 빌라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하고 전세 금액은 1억에서 1억 5천 합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약 1억 3천에서 1억 6천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남 다주택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주택을 살때 딸려오는 세금이 많다 보니 어디를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사냐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1주택인지 2주택인지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것이 더 우선시되는 시장입니다. 혼자 판단이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